집에서 삐졌냐? 지랄 하는 집마다 비싸겠지. 그치 엄마? 나 결혼 안 하고 죽 먹을 거니까. 예민 언니 낫게 해줄게. 나 그거 네 핸드폰에 뭐 왔다. 아까부터 가는 길에 얼굴 다 안 보면서 구구절절 문자 오면 구구절절 답해주면 되지. 뭐가 귀찮노 그게. 1%의 부유층이 주로 이용하는 고급 레스토랑. 이곳의 식탁에 범상치 않은 두 남자가 마주 앉아 있습니다. 무소불위 권력의 설계자인 현직 검사장 한강식과 전직 검사 출신의 야당 국회의원 후보 박태수. 최고급 스테이크와 와인을 먹으면서도 식탁의 분위기는 왠지 살벌하기만 합니다. 두 남자는 지금 식사가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수야. 네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 대한민국의 왕이 되기 위해 치열한 설전을 벌이는 한강식과 박태수. 둘 중 최후의 운전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영화 더킹은
sexual emergency.육개장 말이야. 맛이 아주 별미야. 내가 이거 먹으려고 문상하러 다닌다면 믿겠니? 다 이거 한술 뜨자고 사람이 사는 거야. 수술 길어진다며. 병원장한테 수술 잘하는 의사 중에 서울대 나온 놈으로 붙이라고 그랬다. 얼마나 좋은지. 고맙습니다. 가망이 없다니까 남편으로서 도리를 다 했다 뭐 그렇게 생각해. 이 새끼는 문상하러 온 거야? 술 처먹으러 온 거야? 아니요. 아니십니까? 듣던 대로 미식은 곱구만. 그리 서 계시지 마시고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은밀히 유감동을 찾았던 황희. 그런데 그놈 어디 있느냐? 그놈 어디 있냐 말이다. 네? 소민을 만나러 오신 게 아니시옵니까? 난 너에게 볼 일이 없다. 내 아들놈이 이곳을 들락날락거린다 하던데 그놈 어딨냔 말이다! 이거 왔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네 이놈! 찌지! 내 니놈이 이것을 드나든다는 소문을 듣고 설마 했는데 대체 정신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부녀자와 싹다 알바린단 말이냐! 아버지... 유감동과 사통환이는 마희가 아닌 그의 아들 황치신이었던 것. 황희의 아들 황치신. 전하, 조신을 보라하여 주시옵소서. 자식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소신이 어찌 백성들을 위해 일을 할 수 있겠사옵니까? 전하, 소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종은 믿었던 황희의 자녀까지 간통 사건에 연루되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었는데, 실제로 유감동은 조정신료 40여 명과 산통한 죄로 노비가 됐고, 황치신을 포함해 이 일에 연루된 자들은 모두 파직됐다. 다음 날 좌상 전하,
송고하옵니다. 전하를 뵈니 면목이 없사옵니다. 그대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 쌓은 공이 과보다 월등히 크고, 허니 이번 일로 너무 상심치 마시오. 어디 자식들이 내 뜻대로만 커주든가. 전하, 소신을 파지시켜 주시옵소서. 자식을 잘못 가르친 소신도 물러나겠사옵니다. 물러나겠다는 소리를 그리 쉽게 하는가? 3년 전 그대가 과인에게 뭐라 했소? 황희와 세종, 이 둘 사이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3년 전 세종은 큰 사랑을 주었던 장녀 정서공주가 요절하자 슬픔을 이기지 못했다. 딸을 잃은 슬픔에 세종은 몇 날 며칠을 드문물출하며 정사까지 돌보지 않았는데, 자상대가 모셨는가? 전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뵙사옵니다. 못한 내가 무슨 정사를 돌보겠다고. 다 듣기 싫다. 나가보거라. 전하, 하늘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또한 신하된 도리기에, 전하께 감히 한 말씀 올리겠사옵니다. 전하, 정서공주 마마를 잃은 전하의 슬픔은 충분히 이해가 되오나, 전하께 없선 이 나라 만백성의 어버이시옵니다. 헌데 전하께서 이리 모든 걸 내려놓고 계시면 백성들은 누굴 믿고 의지해야 하옵니까? 좌상, 그대가 자식을 잃은 슬픔을 아오? 전하, 고개 드세요. 김정씨, 당신 아직 죄인 아닙니다. 때문이지.
이건 보화관에서 보험을 보게 될 수가 보인이라고. 승우는 그러면 날때부터 알고 있긴 아주 사나운 팔자가 되고 못생겨서 쉽게 못 가슴속에 잠시 접어두시고 저 하나만을 바라보는 이 나라 만벽성을 위해 다시 일어서시옵소서 전하. 세종은 그렇게 힘든 순간을 황희와 함께하며 지금까지 신뢰를 나누었던 것. 좌상이 과인에게 그러지 않았소. 아주 힘겨운 순간 그 무언가를 놓아야 한다면 그게 백성이 돼서는 아니 된다고. 그대도 마찬가지요. 좌상이 자식을 잘못 가르친 건 분명 과오이긴 하나 어찌 그 일로 인해서 더 큰 것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오. 전하, 우리들에겐 백성들의 목숨이 백곱절, 천곱절 더 중요하지 않소? 아니, 너무 자식 일로 상심치 말고 대의를 위해 다시 힘써주시게. 전하, 망극하옵니다. 세종은 황희에 대한 신뢰로 허물을 덮어줬고 황희는 그런 세종에게 충심으로 보답하고자 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뭐라? 그 사라졌다던 아전이 죽었단 말이냐? 예, 전하. 좌상대감이 지금 범인을 추국장으로 데려왔다 하운데.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것이... 좌상! 놀랍게도 추국장에선 황희가 석거대죄를 하고 있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오?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왜 이러는 거냐 말이오? 대체 황희에게 무슨 일이 있었단 말까? 며칠 전 뭐야? 뭐야? 내 이놈이 사람을 쳤으면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놓으십시오 이거. 이놈,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좌의정 황희의 상이란 말이다. 없죠. 이제 죽은 척까지 하는 것이냐? 당장 일어나란 말이다. 일어나서 사과를 제대로 하란 말이야. 서달은 그렇게 의도치 않은 살인을 저지르고 마는데 며칠 후 이것이냐? 어서 열거라! 사위 서달 황희에게 사실을 구하며 도움을 청했고 황희는 사위가 숨겨놓은 아전의 시신을 확인하게 됐던 것. 대체 어쩌다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정말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차인범이, 소신이, 사위의 옆이... 뭐라? 이전에 보라시고 소신을 파직시켜 주시옵소서. 이 사건으로 세종이 스탄에게 군자통과 함께 벌금을 내게 했다고 실록은 기록하고 있다. 소신을 믿어주셨는데 오히려 노만 끼쳐드리게 돼서 송구하옵니다.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소신이 어찌 백성의 스승이 될 수 있겠나니까. 이제 소신은 물러가서 남은 여생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사옵니다. 부디 옥체 건강하시옵소서. 저 홍인은 결국 사위 서달의 살인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고, 세종은 굳은 결심을 한 홍인을 붙잡지 못함에 가슴 아파했다. 세종은 좌의정 홍의를 파직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로부터 한 달 후 날씨가 많이 춥구나. 상선. 예, 전하. 좌상은 어찌 지내고 있는가? 이가 무엇이냐? 그것이 이놈들이 지금 정신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첫째는 간통에 서달이 살인을 저질렀다. 이 예비는 죄인이란 말이다. 근데 어찌 이런 음식들을 다? 그게 전하께서 보내셨습니다. 뭐라? 전하께서? 이것도 함께 보내셨습니다. 실패한 인생이라 좌절하지 마시오. 실패는 돌아가는 길이지 막다른 길이 아니오. 이 세상에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과인에게는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모든 이들을 포용할 줄 아는 그대와 같은 중신이 필요하오. 허니 어서 몸을 추스르고 건강해진 모습으로 과인의 곁으로 돌아오시오. 한 톨도 남기지 말고 다 드시라 하셨습니다.
전리 마크가 이르시오. 실제 실록에도 세종이 황희를 위해 진수성찬을 내줬고 한 달 만에 그를 복직시켰다고 기록돼 있다. 청백리이자 명대상으로 알려진 황희. 그는 숱한 위기를 넘기고도 자신의 원칙과 소신을 잃지 않았기에 후대에 이른 지금까지도 그의 유덕을 기리기 위한 제가 열리고 있다. 성군을 만들고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었던 충신들. 과연 우리에게 황희정승 같은 청백리가 나타날까? 1592년 조선사 최악의 국난으로 불렸던 임진왜란이 발발한 때였다. 이로 인해 조선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왜 힘들지요? 어디 좀 말다더냐? 수일내로 한양에 당도한다 하옵니다 전하. 뭐라? 벌써 말이더냐? 예. 오늘 어쩐단 말이냐? 좀 요청하자꾸나. 우리가 조공을 보낸 지가 몇일이니? 필시 이 나라 조선을 도와줄 것이다. 예, 전. 거침없이 진격해오는 왜군에 대항하기 위해 선조는 명나라에 후원병을 요청하는데. 조선 임금께서 보내신 전달입니다. 한시가 급하옵니다. 지금 당장 황제패를 뺏겨 주시지요.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황제패를 만나뵐 수 없습니다. 한시가 급하옵니다. 외놈들이 오는 날 황제라 부르지 말거라. 왜 저 황제가 아니구나. 난 더 이상 이 나라의 황제가 아니다. 해서 어찌 되었느냐? 황제 폐하를 만나뵙지 못했다는 것이냐? 그것이 황제 폐하께서 앞으로 더는 날 황제라 부르지 말거라. 난 더 이상 황제 노릇하지 않을 것이다. 폐하, 권력포는 폐하의 옥차라서 싸운데 일이 함부로 대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왜? 혹 너도 요새 욕심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네가 있더라! 그런 될 것 아니냐? 내가 입혀주랴! 이봐라! 이봐! 네가 있더라! 황제가 아니거늘 왜 내가 이것도 이뤄야 한단 말이냐? 반드시 명의 도움을 받아야 한단 말이다. 다시 한번 가보거라. 가서 반드시 황제 폐하를 만나 내 뜻을 전하란 말이다. 내 뜻을! 명나라의 도움이 절실했던 조선왕 삼조와 황제자리에 파업을 선언한 명황제 만력제. 과연 두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 때는 만력제가 집권한 지 10년째가 되던 어느 날. 아니 근데 어찌 이게 아무도 안 오는 것이냐?
아니 이 기쁜 날, 어? 사내들끼리만 있으면 무슨 재미로 술을 마시겠느냐? 곧 당도 한다 하옵니다, 폐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황제를 기다리게 할 정도.